하겠습니다. 감독님, 6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을 이끌었습니다.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그 선수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. 그리고 여기 계신 뭐 원주 팬 여러분께서 이렇게 열성적으로 응원해 주셔서 우리 선수들이 힘이 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뜻깊은 이렇게 우승을 한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즌 초 아무도 원주 DB의 우승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. 어떤 게 과연 원주 DB를 정규리그 우승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나요? 뭐 단기열렬이죠. 그리고 김주성, 그 다음에 윤혜영 이 두 베테랑이 팀을 잘 끌어갔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그렇게 큰 그 역할을 안 했는데 이 두 선수가 선수단을 혼연일체를 잘 만들어서 저는 거기에서 그냥 뒤에서 받쳐주기만 했습니다. 이 두 선수한테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마도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짓는 순간 올 시즌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. 감독님에게 올 시즌은 어떤 한 해였나요? 굉장히 뜻깊은 한 해였어요.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김정남 저희 구단주님, 그다음 신혜용 단장님, 그다음에 한순철 전 사무국장 이분들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이 코트를 못 밟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또 믿고 따라주는 우리 선수들 이 제일 고맙죠. 그리고 김성철, 이호상 코치들 이제 손발이 돼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. 모든 분들께 다 감사드립니다.